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때까지 공부하셨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의학 이론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1차 시험을 치시고 중간에 편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의학 이론을 예전에 초반에 공부했다가 지금 손을 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은 전반적으로 의학 이론을 다 총정리도 해드리고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같이 이제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이론 정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상해랑 질병을 이때까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제가 이렇게 쭉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표는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우선 기출 경향을 보겠습니다. 기출 경향. 뭐 이거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상해 60%, 질병 40%. 우리는 총 10문제가 나오고요. 다른 과목들처럼 뭐 배점 40점짜리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다 10점짜리가 나와요. 대신 10문제가 나오고 물론 제가 강의 제 처음 시작할 때 기본 강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기초적인 그 문제들이 이제 기본 예로 10점짜리가 나오면 그 안에 새끼 문제들이 나와서 얘는 2점, 얘는 3점, 얘는 4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하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새롭게 문제를 이렇게 창조해서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과거 기출문제를 그 토대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의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조금 높기는 해요. 물론 한 2년 만에 나오는 것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4년 이상의 주기가 지나갔다, 4년 이전의 문제들이 나왔었다 하면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해요. 객관식을 서술화한 것도 있고요. 우리 2014년 이전에는 3종 손해사정, 4종 손해사정 이렇게 해서 손해사정의 종이 4개 플러스 물론 3종은 2개였지만 총 5개의 종이 있었죠. 자, 그런데 거기서 3종 대인이랑 4종 손해사정은 8문제가 나오고 밑에 9번, 10번은 다 의학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의학문제에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보험과 관련된 문제들이 꽤 나와요. 저도 강의 초기에 말씀드렸고 아마 3보험 선생님들도 의학이랑 세트로 공부하는 게 공부하기 편할 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제3보험에서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 우선 진단비 담보가 있는 것. 제가 심화 과정 할 때도 진단비 담보가 있는 것들은 따로 조금 짚어서 정리를 해드렸죠. 물론 구석에 있는 진단비 담보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뭐 말기관 질환 진단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보험사에서 있으시면은 굉장히 자주 봅니다. 자,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건 눈 감고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치매 보험이 많이 판매될 때는 치매와 관련된 것 아니면은 우리 장애에서도 치매 장애가 있죠. 정신행동장애, 신경정신행동장애에서 치매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치매보험이 나오고, 치매보험과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구석에서 나온 거죠.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이런 거. 배체특병 진단비,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 판정. 뭐, 근력 평가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관절기능 장애에서 MMT 근력을 몇 등급으로 해서 관절 기능의 장애가 5%,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 혹시 지금 까먹으셨다면 살짝 재산보험의 후유장애 팔, 다리 장애 부분 살짝 들어보세요. 그쪽에 있어요. 자, MMT 근력을 통해서 장애를 평가하기 때문에 MMT 문제가 2번이나 나왔고요. 2014년 이후에만 2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추망곡 측정하는 방법. 작년에 이거 문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는 실무자를 위한 문제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흥분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제3보험의 약관상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읊을 수만 있어도 반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콥스 앵글은 그릴 수 있었을 거니까요. 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절과 탈구. 우리 책에서는 2번 챕터에 있죠. 거기에 있는 골절과 탈구 얘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딱 한 번 출제 안 됐고요. 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한 문제가 안 나와요. 보통 막 두 문제, 세 문제씩 이렇게 나와요. 자, 합병증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술 적응증 이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 기준, 원인, 질환, 혹은 또 위험 인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기준은 무엇이냐? 만성 심부전 진단 기준은 무엇이냐? 당뇨의 진단 판정 기준은 어떤 거냐? 치매의 원인이 뭐냐? 간암의 원인이 뭐냐? 아니면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는 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즉, 쓰기 쉽고 누구나 채점하기 쉬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애매하게 치료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종양. 종양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해 빼고는 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종양의 기본적인 내용들, 뭐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차이라든지 병기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종양들을 세분화해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걔네들은 사실 내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암으로 진행되는 위험인자들, 우리 암의 원인을 알면 사실 약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암의 원인이 일부 조금 밝혀진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으로 진행되기 위한 전암병변, 암 전에 생겨나는 병변의 어떤 건지도 밝혀진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 방법은요, 물론 이제 모의고사 우리 시간에도 제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지금 풀면서 이 교환을 보시면서 하는데 문제만 보시고 밑에 부분은 답안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내가 방금 공부했으니까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역시도 이렇게 맨날 떠들고 얘기를 해도 가끔 그게 맞나 긴가민가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시험 전에는 긴가민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답안지 작성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의학은 과학이에요. 애매하게 나의 논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답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작성을 해야지 점수가 높아집니다. 키워드가 없고 키워드를 살짝 비켜놔서 계속 써봤자 답이 정답 이러면서 좋은 점수를 주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그 장수. 답안지 이거 10장이면 돼요? 20장이면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연연해 할 필요 없습니다. 키워드나 제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신 글자는 좀 예쁘게 쓰시던지 우리 첫 시간이잖아요. 우리 첫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날려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첫 시간이니까 최대한 예쁘게 쓰시고 난 정말 악필이에요. 크게 쓰시면 됩니다. 자,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질문을 굳이 유추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을 쓰지 맙시다. 자,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답을 해야겠죠. 당연한 거죠. 자, 문제가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6세 남아가 우측 경골 간부골절이 생겼어요. 자, 이 간부골절이 생겼는데 유합이 됐는데 봤더니 부정유합이 돼서 7도 정도의 변형이 생겼대요. 각형성이 됐대요. 각형성. 여기 각형성이 됐대요. 자, 이것에 대한 향후 치료와 이유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향후 치료는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소화골절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얘는 어떤 거냐면은 재성형력, 즉 우리 소화골절은 본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도 이하의 각변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한다? 아니면 지켜본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향후 치료는 지켜본다. 보존적 치료. 그 이유는 재성형력 때문. 자, 두 가지만 써도 돼요. 두 가지만 써도 돼요. 방금 제가 말한 것에 키워드가 다 들어있거든요. 물론 재성형력이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은 1점, 2점 더 받을 수는 있어요.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 키워드만 해도 한 3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3점, 3점 벌써 6점을 받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의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문제로 냈냐면 제가 그 이제 다른 분들 여러분들의 답안지나 아니면 여러 강사님들의 답안지를 봤는데 여기에다가 수술을 적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수술 아니에요. 수술 쭉 적어봤자 점수 아예 주지도 않습니다. 자, 덜 쓰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더 쓰는 게 낫긴 해요. 어?
방금 키워드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아니죠.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슬관절 인대파열에서 가장 유용한 영상검사 두 가지는 무엇인가? 이것도 제가 여러 강사님들이 어떻게 답안을 썼는지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세 가지로 압축이 됐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우선 제가 생각했던 답은 첫 번째 영상검사는 당연히 MRI입니다. 왜? 인대파열, 연부조직의 손상은 MRI가 가장 정확하게 보여요. 가장 정확하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절 내시경. 관절에 살짝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직접 넣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열어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에 나오는 것을 직접 보면서 인대가 파열됐는지 안 파열됐는지 알 수 있는 검사가 바로 관절 내시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도 인대가 파열됐을 때는 MRI로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수술실 들어가서 관절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서 이후에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또 많이 썼던 게 뭐냐?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뭐가 있죠? 초음파 검사는 인대를 볼 수 있는 검사예요. 인대를 볼 수 있어요. 연부조직을 보는 검사니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 무릎은 여러분들 본인 무릎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만져보면 내가 아무리 지금 최근에 너무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쪘다. 제가 지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살이 좀 쪘다. 이랬을 때라도 무릎을 만지면 무릎이 물컹합니까? 우리 뼈가 만져지죠. 이 뼈 때문에 초음파가 해도 잘 안 보여요. 인대는 이 우리 슬관절 인대는 무릎과 무릎뼈 사이 특히 슬개골 밑에 부분에 이렇게 X자로 딱 보여 있기 때문에 얘는 초음파로 아무리 열심히 보고 싶어도 뼈가 가려져서 인대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굳이 보려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답은 내가 딱 생각했을 때 MRI랑 관절 내시경은 확실해. 그런데 혹시 초음파도 아닐까 싶으면 초음파 정도는 쓰는 거 괜찮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쓰라는 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차라리 뭐뭐 한 것은 아니면 가로넣기. 1번의 이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 이러면 답은 정확한데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의, 특징, 원인,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이 순서대로 어느 정도 서술형으로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조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총정리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초를 알아야 돼요. 자, 기초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왔어요. 기초에서도 문제가 꽤 나왔기 때문에 기초이론을 여러분들이 난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눈으로 봐야지 혹시 덮어놓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같이 암기도 하고 총정리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기초이론, 근골격계 기초이론은 과거 기출문제에서 변형되어 출제가 됐었어요. 2013년 전에. 2013년 전에 출제됐던 것에서 그래서 당시 의학이론은 객관식이었다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게 거의 한계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꿔내는 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조금 더 응용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3종 대인 4종에서 출제됐던 서술형 문제가 두 문제씩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 나왔었는지 볼까요? 신체 손상 변경 이후 것만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것까지 살펴보면 우리 나이 세야 돼요. 그렇죠? 자, 2014년 근력검사 MMT 측정하는 방법 나왔어요. 얘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뭐 뇌 손상에서도 중요하고요. 척수 손상 특히 아시아 스케일 평가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였더라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러시겠지만 뒤에서 같이 다시 들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아시아 스케일 검사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관절 기능의 평가를 하든지 했을 때 MMT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고 장애가 맞구나 아니구나를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근력 검사에 대한 문제가 이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 6년 뒤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수동적 운동 범위가 능동적 운동 범위보다 큰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하고 나왔고요.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써라 이런 것들로 나왔었어요.
자, 해부학적 자세 우리 오랜만에 봅니다. 기본 의학 시간에 배웠죠? 해부학적 자세 약간 다리를 벌리고 발가락을 살짝 옆으로 한 다음에 자, 팔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앞쪽으로 해야 되죠. 앞으로. 우리 차렷 자세 아닙니다. 차렷 자세가 아니라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는 게 바로 해부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해부학적 자세를 딱 해야지만 내 뼈의 위치와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내 외 아니면은 굴곡신전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인 높이에 따라서 위냐 아래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자세 즉 이 상태에서 뭘 보냐면 전앞 우리 앞에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내 해부학적 자세에서 앞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 그리고 손등 우리 손등 등 기억하시죠? 우리 배영할 때 어떻게 해요? 등으로 수영하죠. 배영할 때 등 배자를 써요. 그래서 배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등도 역시 똑같이 배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손바닥은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바닥은 바닥 밑에 저 밑에 있다. 발바닥 제일 밑에 있죠. 저 밑에 있다. 저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중면과의 거리에 따라서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를 구분을 하고요. 몸통에서 거리에 따라 즉 어디를 제일 중심으로 보면 되냐면 심장을 중심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심장과 가까운 쪽은 근위부 심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곳은 원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의 중심과 가까운 정도 내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표면과의 거리에 따라서 천부, 표제부, 그 다음에 신부, 깊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주로 쓰는 것은 비골신경, 표제비골신경, 그 다음에 신부비골신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체 면에 대한 용어입니다. 정중면, 정중면은 우리 몸에 하나밖에 없죠. 우리 몸을 좌우로 대칭되게 딱 가운데로 갈라주는 이 부분을 정중면이라고 합니다. 몸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중면과 평행을 이루면서 옆으로 착착착착착착 지나가는 것 얘가 바로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시상면. 그리고 정중면은 좌우 대칭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우리 좌우 대칭 말고 앞뒤로 나누는 것 앞뒤로 나누는 것을 관상면이라고 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얼굴 보고 있죠. 관상면. 자, 그 다음에 횡단면은 위에서 아래로 가로로 나누는 것을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얘는 주로 CT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죠.